이게 여자야. 여성이야. 그죠? 세 번째는 뭐가 되죠? 아내야. 네 번째는 누구요? 어머니야. 다섯 번째는 할머니야. 그럼 여자가 최종 졸업하려면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첫 맨슬을 할 때 여성이 돼. 그럼 이 여성이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어머니가 됐다가 할머니가 되면은 손자를 보고 졸업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여자도 5단계, 뭐 인간들의 이 문화도 이렇게 전쟁도 5단계까지 왔어, 지금. 정보 전쟁. 맞죠? 제일 무서운 전쟁이야, 정보. 정보가 없으면은 이거를 우리는 한문에서 뭐라고 그래, 정보 전쟁을? 지피지기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전 불태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가 있으면 자기가 이 지피지기란 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정보를 말하는 거야. 정보가 있다면 100번 싸워서 위험하지 않다. 이건 위험할 태자니까. 절대 100번 전투에 나가도 위험하지가 않다. 뭐 100번 이기는 게 아니야. 정보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야. 정보가 있어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태롭지는 않다. 100번 전쟁을 해도 불태. 위험은 없다. 아니, 저 정보가 있으면 이거 저놈들 핵무기 가지고 있네. 안 가요. 전쟁 안 해버려. 맞아, 맞아. 아, 우리는 1개 군단인데 저놈들은 10개 군단을 가지고 있네. 안 해. 맞아, 맞아. 위험에 처할 이유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이 말이, 불태라는 이 말이 이 용어와 똑같아. 그래서 남자도 남성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할머니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남자가 할머니 되나? 남자가 아버지가 됐다가 할머니가 된다 그러면 아무도 할머니 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까? 에? 지금 이 코로나가 온 것은 왜 우리한테 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여러분 길이 보여 안 보여? 길이 보이죠? 야, 우리는 지금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향락, 향락주의, 쾌락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향락주의니까 엔조이먼트. 뭐 영어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엔조이먼트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향락주의. 근데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금욕주의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금욕주의가 에스타시. ES. 이것도 에스타시죠? 에스타시즘. 아니, 금욕주의 에스타시즘으로 가야 되겠다. 향락주의. 그러면 지금은 어디 와 있냐면 향락주의와 금욕주의의 중간에 와 있어. 지금 우리가 향락주의와 금욕주의의 중간에 와 있어. 그러면 얘들은 뭐를 지금 했냐? 우리한테 무슨 길을 보여주고 있냐? 우리의 쟤들이 보여주는 길은 우리한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응? 응? 과소비.
우리는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했어요. 맞아, 맞아요. 이 과잉 생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잉 생산이라는 거는 과잉 생산. 이게 지구 환경 다 파괴시킨 거예요. 과잉 생산. 저 집에도 신발 재고가 산티미씩 쌓여있어. 그런데 저기서도 신발 재고가 쌓여있네. 그걸 그냥 막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야. 폐기품으로. 그런데 그 공장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매연이 나왔겠노? 응? 원자재를 만드느라고 돈, 쓰레기 버리는데 또 돈. 이건 과잉 생산. 이것이 지구 환경을 파괴시킨 주범이야. 과잉 생산. 그런데다가 또 과잉 소비야. 과잉 소비를 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지구가. 몸살을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인들을 어떻게 해야 적절히 생산해서 적절히 먹이고 행복하게 사람들이 물질에 미쳐가 뛰어다니지 않게, 향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그렇다고 지나친 금욕주의도 아니고 적당한 인간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느냐?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잘 되고.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영성적으로 잘 되는 걸 바라봐야 될 텐데, 이게 무조건 뭐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뭐가 돼가지고 꼭 남을 때리 눌러야 이게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이 세상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 그냥 음악을 하면 음악을 순수 음악을 그냥 할 수 있고. 뭐 그냥 그래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렇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 그 사람의 음악회 하면 그 사람 음악을 보고 감동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 하고 그림을 보고 감동하고, 이게 뭐든지 그 사람들의 소질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고 그 사람 책을 읽고 감상하고 같이 모여서 그 책을 토론하고, 이런 자리는 없고 전부 비교하고 재는 자리만 있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이 뭔지를 잘못 성공으로 길로 들어가 버린 거야. 인간들이 잣대가 잘못된 거야. 기준이 잘못돼 버렸어. 이거를 바로 잡아주러 내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슨 생산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존 생산, 생존할 수 있는 것만 생산하자. 생존 소비. 물론 내 것이 강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만은. 맞죠? 생존 소비만 하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제는 생존 생산, 생존 소비. 좀 맑은 공기 마시고 살자. 깨끗한 물 먹고 살자. 애들 먹고 사는 거는 논밭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서 공동 생산하면 쌀도 천지고 밥도 천지야. 그러면 뭐해? 맨날 공부하고 인간들끼리 토론하고 예술 활동하고 음악 감상하고 서로 공동체가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회복해야 돼. 인간 공동체를. 알겠죠? 내가 왜 이 강의를 하냐? 자살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내 이 강의를 들으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길을 잘못 갔구나. 오버했구나,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 내가 왜 물려줘야 되냐. 좀 내 자식들이 편안하게 의식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꽤 안전해. 그 다음 문화활동, 예술활동 자유스럽게 하고, 어디든지 가면 토론하고, 아름다운 시를 함축 갖다 놓고 토론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목마와 숙녀 그거 하나 해놓고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그래 안 그래? 아, 이런 시를 갖다 놓고. 아니, 페시미즘의 미래는 뭡니까? 어?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목마를 타고 떠난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 10분짜리를 다 외우는데, 내가 시를 한 500개 외우는데, 그거 뭐 시를 외울 시간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 페시미즘의 미래는 뭐냐 이 말이야. 술병이 쓰러져. 그래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은 어떻다는 거야? 소녀의 눈과 그 목마를 타고 뛰어놀던 그 소녀가 늙어서 늙은 여류 작가가 되었어. 그래서 그 옛날을 회상해 보니까, 야 이게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고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운다. 그래 안 그래? 그 인생이야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환락 문화를 쫓고 너무 가시 문화를 쫓던 인간의 최후의 목마 숙녀가 느낀 거야 그게. 무슨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런 거나 우리가 토론하면서 아름답게 세상을 살면 얼마나 이 세상이 낙원이야? 뭐 카메라 전부 비교하는 거, 뭐 넌 재산이 얼마냐, 나는 뭐냐, 뭐 이런 일산이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고, 뭐 전부 능력이 있든 없든 당신은 말이야 5억 명의 일로 태어난 자야. 그래 안 그래? 당신 앞으로 축복을 받아서 백군으로 가게 돼. 우리는 가기 전에 좀 더 지구에서 아름답게 이 우리 후손들 위해서 이 지구를 가꾸자. 그럴 텐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거야. 파티하고 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야 우리는 여기서 파티할 게 아니야. 백군 가서 파티하자. 여기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래야 될 텐데 지구를 파티장으로 만들어?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지 마세요. 이런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